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 꿈의 에버랜드 동물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촬영 협조를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일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만날 친구는 바로 레서 판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제가 맨날 동물원 오면은 보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저기서 오늘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자, 오 나왔어. 뭐야? 뭐야? 여러분들 바로 레서 판다가 나왔습니다. 오야 바로 집으로 들어가네. 이야 자 여러분들 우와 오 생각보다 큰데? 이야 여러분들 이 친구가 바로 레서 판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앞에 수컷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여기 한 마리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한 마리 있고요. 지금 5살 된 남자친구입니다. 우와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이제 우리 인사 한번 해드릴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 발톱도 귀엽고 다 귀엽다. 제가 이게 먹이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줘보려고요. 안녕 레시아. 이 중국이 뭐예요? 지금 주는 거는 사과예요. 우리 아~ 친구들이 거의 80%는 대나무로 먹는데요, 나머지 20%는 이제 열매나 새알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주고 있는데 우리 레시 지금 급여하는 거는 사과 간식이구나. 진짜 귀엽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친구가 판다라고 하는데 또 여우라고 불린다고 또 앞에 써 있던데 얘가 정확히 뭔가요? 이 친구 이를 판다라서 다들 네. 자이언트 판다랑 같은 공과인가요? 라고 헷갈리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사실 판다라는 이름은 이름만 같을 뿐이고요. 이 친구 판다라는 이름은 이제 네팔어로 대나무를 먹는 친구를 뜻해요. 아~ 대나무를 먹기 때문에 판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두 친구 다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상태에서 자이언트 판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다 해서 자이언트라고 붙였고요. 이 친구는 작은 판다라고 해서 레서 판다라고 붙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멀리 하니까 잡아 당겨서 먹었어요. 이 친구도 손을 굉장히 잘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두시면은 손으로 잡아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난인데. 와, 오, 야 쓰는구나. 야 이게 높이 그래. 오, 야 짱 귀여워. 레시야, 레시야,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멸종위기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레서 판다 친구가 전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이 아껴야겠죠? 사육사님 혹시 그거 있잖아요, 전설의 짤, 이렇게 팔을 넓적하게 들어서 딱 내리 찍는 거. 이 레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자주 하나요? 사실은 방금 지금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번쩍 드는 행동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일어나는 모습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 야생에서 본인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천덕 만났을 때 본인의 네네. 몸을 이렇게 최대한 부풀려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 얘가 쓰니까 그래도 꽤나 크네요. 그죠? 이렇게 서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시나요? 아 심장. 심장이 위협이 되시죠. 아,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친구가 하루에 얼마큼 먹을까요? 일단은 대나무는 저희가 먹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배변 무게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먹는 양은 약 1kg에서 아. 1.5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구 꽤 많이 먹는다. 아이고 껴안아주고 싶다. 되게 사랑스러우면서도 귀여운 이 레서 판다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그 협조해주신 사육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짜란 대왕 판다입니다. 와 이 친구는 러바오라고 하는 친구이고요. 수컷이에요. 이 친구가 요번에 경축이잖아요. 바로 대왕 판다 아기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지금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여거 러바오 친구 담당하는 사육사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사육사님, 제가 이 친구를 알기로는 1년 중에 발정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한 달 발정 기간은 1년에 한 2, 3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 진짜 2, 3일이에요? 네, 굉장히 짧습니다. 와, 근데 요번에 번식이 되었잖아요. 네. 와, 우리 사육사님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돌봐준 결실인가 봅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판다도 보고 이제 축하도 해야겠죠?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저도 하나 적고 가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로 펭귄 아일랜드에 있는 바로 펭귄들을 보러 왔습니다. 안녕. 뭐야, 친구들 안녕. 아이고 아이고, 물면 안 돼요. 이렇게 펭귄을 가까이서 본 거는 제가 생애 처음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네, 확실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새끼 펭귄도 태어나서 이렇게 1년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와 다르게 검은색 발색만 띄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야, 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하얀 색깔. 한 1년 정도 자라면. 아,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 잠시만요. 와, 신기한 게 사육사님들이 얘네들 이름 다 알아요. 와, 사육사님 가니까 다 간다. 아, 뭐야. 소리를 내요, 애기라서. 네네네.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이게 사육사가 우와. 기를 때도 있어서 이제 먹일 때 네네. 사육사가 먹일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이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우와. 아, 세게 안 물어요? 네. 우와. 이 친구는 착한 친구예요. 아, 사육사님을 알아보는구나. 아이고, 착해라. 오고고. 막내라는 친구예요. 그지, 막내야? 와, 우리 이렇게 사육사분들이 협조 요청에 굉장히 흔쾌히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반가워요, 애기들. 와, 얘네들이 이름이 자커스 펭귄입니다. 아, 자커스 펭귄이요? 아프리카 펭귄이라고도 합니다. 우와, 얘네, 우와, 수영 되게 잘한다. 보시면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수영을 잘 안 해요, 평소에는. 네네네. 왜 안 하냐면 바다에서도 먹이를 사냥할 때만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수영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할 때만 거의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아, 그럼 지금 먹고 싶다는 건가요? 네, 얘네들은? 계속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요. 간식을 주거나 네네네. 이제 와서 먹는데 이 친구는 네네. 애기예요. 애기예요? 네, 이번 연도 초에 태어났는데. 우와. 네, 얼굴이 까만데 먹이 없어도 여기 앞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아,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네, 호기심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고요. 여기 네네. 친구들은 수영 안 하고 편하게 밥을 먹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아, 네, 저렇게 걸어서 밥 달라고 네, 온 거예요. 아, 귀여워라. 얘네가 이제 부리가 길수록 생선을 먹고요. 우와. 짧을수록 새우나 뭐 이런 거 먹는데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빨이 없어요. 우와. 한 입에 삼켜 먹거든요. 야, 한 마리씩 먹어라, 이마.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펭귄한테 밥을 다 주게 되다니. 어, 알아서 가져가네. 야, 너도 먹어라. 야, 뒤에 보세요. 줄줄이 오고 있어. 우와. 우와, 애기들 뭐야. 애들아, 한 마리씩만 먹고 가라. 너 아까 두 마리 먹었지? 이게 펭귄들이 사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이에요. 어. 그냥 먹는 것도 편하겠지만, 네네. 그럼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네네.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게 아~ 물고기를 넣어서 넣을 거예요. 굴비 엮듯이. 아, 껴지는구나. 네, 깨는 거예요. 아, 놀이 겸 네네. 먹이로. 아, 되게 좋은 방식인 것 네네. 같은데요. 이를 와, 만들었다. 네네네. 네, 입니다. 호로로. 우와. 아, 이렇게 한 마리씩 낚아채는구나. 네. 우와. 오, 물고 들어간다. 오, 힘 좋다. 오. 자카스 펭귄이라 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예요. 여기 바로 명찰 띄워드리자면 이런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아담하게 귀여운 우리 자카스 펭귄 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주신 사육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뭐야? 우와, 펭귄들이 유영하면서 이제 먹이를 먹는 모습인데요. 와,
바다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펭귄. 오, 낚아챘다. 아름답죠, 여러분들. 신비롭습니다.